오늘은 밭에서 나온 고구마하고 자색 고구마 또 자색 양파를 넣어서 고구마 튀김을 했습니다. 참 바삭바삭한 게 맛있고 핵고구마를 직접 심은 것을 캐서 했더니 너무 맛이 좋아요. 그리고 이건 어제 이번 깨농사 지은 거 참기름을 짰습니다. 국산 참기름. 아무 농약이나 제초제 뿌리지 않는 그런 무공의 참기름이죠. 한 병은 내가 1년 쓰고 또 한 병은 며느리를 줘야 되겠네요.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에 1900년에서 2000년도 당시 작품인데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뼈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. 중간에 옛날에 또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셨을 때 치매 시어머니가 이걸 실수로 잘못 깨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석고로 땜질한 작품인데 이제 다음에 브론즈로 뜰 계획입니다.